지난 2019년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동두천에 60, 70년대에 지어진 옛 성병관리소가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이 건물 한 사학재단의 소유였는데요. 오랜 협의 끝에 동두천시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몽키하우스의 정확한 명칭은 성낙검자 수용소입니다. 1960년대 미군이 성병 관리를 요구하면서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명목은 성병에 대한 국가복지였지만 강압적인 치료와 감금이 이루어졌고 이는 70년대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곳이 마치 감옥과도 같았다고 기억합니다. 이 철장, 이제 왜냐하면 그 환자들을 이제 감금하는 장소였어요. 여성들이 그 이제 병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막 탈출하려고 막 그러고서 막 떨어지는 것도 보고 그랬어요, 미안해. 하지만 여전히 이곳은 주민들 사이에서 잊어버리고 싶은 가슴 아픈 상처입니다. 4년이 지나 다시 찾아온 이곳은 깨진 창문과 녹이 쓴 쇠창살,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들. 여전히 그 시절 기억을 담은 채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올해로 지어진 지 50여 년. 몽키하우스는 영화 촬영지로 흉가 체험장 등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존치해야 한다, 철거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뉘었지만 결국 동두천시는 이곳을 매입해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옛 성병관리소를 포함한 소요산 관광지 주변을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과 연계해 유원지 놀이시설과 산책로 등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소요산 성병진료소 그 몽키하우스죠. 이 부지 때문에 상당히 난항을 겪었는데 이번에 매입이 잘 진행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왔던 소요산 종합발전 관광계획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흉물이다 아니다, 없애야 한다, 보존해야 한다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지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반면 아픈 역사도 기억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 그 역사 속에서 새로운 평화의 가치나 인권의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그 지금 성병관리소는 우리에게 행운으로 남아있는 거죠. 전국에 다 지워지고 그 하나만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두천의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갇힌 여성들의 모습이 마치 동물원 원숭이 같아 보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몽키하우스. 동두천시는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 사업 발전 방안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활용 방안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소영입니다.